검찰이 보조금 등과 관련해 지역 언론사 임직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충북에 등록된 100곳이 넘는 인터넷 매체와 주간지, 일간지의 보조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5개 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부, 기자 등 모두 22명이 업무상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언론사 대표와 경영국장은 보조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간지와 주간지 3곳도 같은 방식으로 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모 일간지는 직원들에게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주재 일간지와 주간지 기자 등 6명은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관용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검찰은 앞으로도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